왔는데 귀엽다고 안 해주지? 아, 그래가지고 형 옷을 샀습니다! 와! 사버렸어요! 사실 옆에 있는 건 아무 의미 없지만 그냥 뭔가 같이 찍으면 이쁠 것 같아가지고 놨습니다. 근데 그런 거죠. 여자들이 카페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먹는데 옆에다가 막 그 있잖아 루이비통 지갑 올려놓고 하는 거랑 같은 이유거든요. 진실 게임 솔직히 세라복 입어보고 남자 충분히 꾸실 수 있겠다 생각 들었다. Yes or no? Yes. 나중에 갤러리에 있는 사진 보면서 이거 이거 좀 잘 나왔다. 너무 잘 나왔네. 이거 투수들이 보면 좋아하겠다. 아 근데 보여주기는 부끄러운데? 어떡하지? 아 안돼! 나 진짜 타락해버려요 이러면! 이러면 진짜 타락해버려요! 아니면 빨리 욕해주세요. 빨리 채팅에다가 막 씨발 더러워요. 뭔 남자 새끼가 씨발 세라복이야. 빨리 욕해주세요. 빨리 욕해주세요. 아이 진사가 그러지 마요. 아이 다 너희가 이렇게 만들었어. 다 너희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. 다 너희들이 뭐 고양이 스타킹 보내고 막 그 사진 올렸는데 막 귀엽다고 칭찬하고 너 진짜 여장 어울려 너 진짜 귀여워 하면은 어? 타락하는 이런 거 아세요? 그 진짜 저 지금 당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? 그럼 이제 미션 저런 거 아니라고요. 이제 미션 저런 거 한두 번 하잖아? 저런 거 익숙해지면 안 돼요. 진짜 나중에 막 여자하고 속옷 매장 들어가기 손님 사이즈 한번 제대니까 안 돼요. 아니요 괜찮아요. 진짜 귀여워. 함규리 다리도 귀여워. 아니야 씨발 저 가스라이팅 도네이션 뭐임? 그런 말 하지 마! 귀엽다고 하지 말라고! 타락시키지 마세요. 얘기해요. 어? 왜 오늘은 왔는데 귀엽다고 안 해주지? 그러면 좀 더 귀여운 모습을 보여줘야겠어! 진짜 귀여워. 방글이 다리도 귀여워. 고민하는 것도 귀여워. 기분 나쁜 오타쿠 새끼들 사과해. 기분 나쁜 눈으로 쳐다봐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해. 더러워. 근데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. 저 진짜 이번 디즈니 간 다음에 절대로 안 할 거예요. 콜라리 무녀복? 무녀복 귀엽겠다.